전철역 지나가는 걸 좋아하고 그 횡단보도 앞에서 차 서서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. 손가락에 어떤 모양이 꽂혀서 그걸 그렸는데 한 중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서 아, 내가 하려는 얘기가 이거구나. 그림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까? 아무도 봐주지가 않고 그냥 그때 좀 회의스럽고 지나온 인생이 회의스럽고 그림 그리기가 싫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중고나라에서 떨어진 자개장을 하나 주웠어요. 그냥 반사체의 물질로서 이렇게 오는 그 반짝임이 그냥 어쨌든 인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? 어쨌든 어두운 색을 비추면 어둡게 나오는 게 인간이고 밝은 빛을 비추면 밝게 나오는 게또 인간이니까 그 빛이 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. 자개라는 물질 자체를 그냥 물감의 한 종류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내 세계의 주인은 난데 뭐. 그런 생각하면서 자개가 좀 느끼하니까 그냥 내 식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? 그냥 물감의 유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자. 라고 생각하고 그냥 썼던 것 같아요.